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실로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 내부의 관리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한때 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한 법은 없고 잘 나간다고 자부했던 기업은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몇의 글로벌 기업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떠한 글로벌 기업들이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판단 오류와 혁신의 실패에 망한 대표적인 10개의 글로벌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브룩스 브라더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의류 브랜드인데 세계적으로도 1818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룩스 브라더스는 2020년 7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에 달했지만 파산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업 확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했지만 임대료는 상승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고 또한 소비자들이 변하는 유행에 맞춰 나오는 패스트 패션을 선호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은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코로나19는 브룩스 브라더스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파산 선언 이후 브룩스 브라더스는 250개의 미국 매장 중 51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요. 파산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브룩스 브라더스는 구조조정 회사인 ABG에 인수됐습니다. 비타민이나 다이어트 등의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GNC는 2020년 6월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궁극적인 이유는 매출 하락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GNC는 85년이라는 긴 기업 역사에 한때 9,000개에 가까운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혁신에는 무뎠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했음에도 판매는 오프라인에 집중했는데 2020년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하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안한 것입니다. GNC는 2020년 1분기에만 2억 달러의 적자를 받고 파산 신청 직전에는 10억 달러의 누적 부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GNC는 중국 하얼빈 제약그룹에 7억 7천만 달러에 매각되는 것을 파산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 미국 본사가 주도했던 85년의 기업 역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매장이 있었던 세계적인 음반 판매 업체인 타워레코드는 2004년과 2006년에 파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음원의 활성화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타워레코드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혁신에는 실패했습니다. 타워레코드는 미국의 월마트 등과 치열한 경쟁으로 많은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 조달로 부채에 시달렸는데요. 당시 1억 1천만 달러의 부채 규모가 이를 말해줍니다. 더구나 이는 오프라인 매장의 자금이었지 디지털 음원이 활성화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넵스터의 온라인 파일 공유, 아마존의 온라인 상점, 아이튠즈의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주도하는 변화는 타워레코드의 직격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타워레코드는 파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만 2020년 말 파산 선언한 지 14년 만에 타워레코드가 온라인 상점을 오픈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토이저러스는 한때 800개의 매장을 보유했던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판매 기업이었습니다. 토이저러스의 실패 사례는 스스로 혁신을 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의존했을 때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는데요. 토이저러스가 잘 나가던 2000년, 토이저러스는 아마존과 장난감 독점 판매와 관련해 기간 10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아마존이 다른 장난감 판매 기업들에게 아마존 내 판매를 허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토이저러스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맞춰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 안착해야 했음에도 이를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의존한 것이 회사의 운명을 위기로 몰아넣는데요. 이로 인해 토이저러스는 온라인 시장 진출의 타이밍도 놓친 데다 오프라인에서 월마트 등의 가격 정책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이저러스는 10억 달러 부채에 대한 부담과 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에 밀리며 2017년 9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 일명 팬암은 한때 잘 나갔던 세계적인 항공사였습니다. 1927년 창업해 최초에는 쿠바의 아바나와 미국의 플로리다를 오고 가며 승객과 우편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뛰어난 서비스와 잘 훈련받은 직원들 덕에 항공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팬암이 취향하는 노선은 증가했고 기업 또한 급격히 성장했는데요. 팬암은 1960년대 130대의 보잉 707기, 25대의 보잉 727기를 운용했고 1970년에는 세계 최초로 보잉 747기를 도입해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선에서는 팬함을 따라갈 항공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암운이 드리웠습니다. 무리한 타항공사 인수, 석유 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항공편 수요 감소, 1977년 최악의 충돌 사고로 인한 소송은 팬함이 어려움을 불렀습니다. 게다가 1980년대 들어서도 이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폭은 커져 본사 건물 매각을 비롯해 사업권 매각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는 1986년 납치와 1988년 폭탄 테러로 인한 사고가 더해져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도래하게 됐습니다. 결국 팬함은 1991년 파산하게 됐습니다. 한때 자라와 H&M과 경쟁하며 전세계 800여 개 매장으로 패스트 패션 시장을 이끌었던 포에버 21이지만 기업의 마지막은 파산이었습니다. 1984년에 설립되어 오프라인 소매업체로 성장해 성공 가도를 달렸음에도 이후 혁신과 경쟁에서 뒤처지며 실적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는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포에버 21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에 매달리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을 등한시했습니다. 게다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제품의 차별화가 떨어졌고 매장 디스플레이, 상품의 품질도 혹평을 받으며 매출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포에버 21은 2019년 9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2020년 2월 사이먼 컨소시엄사에 8,100만 달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1월 19일은 코닥으로서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파산을 선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1882년 조지 이스트만이 설립한 코닥은 20세기 내내 사진시장에서 시장 지배자나 다름없을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코닥이 필름과 용품을 미국 영화의 95%, 카메라의 85%의 점유율로 공급했다는 수치가 증명해줍니다. 또한 코닥은 1975년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시장의 변화를 잘 선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분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디지털로의 변화에 대한 혁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고 디지털 이미징과 관련한 핵심 기술 특허가 있었음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코닥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부채 탕감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특허도 애플, 구글, 삼성, 페이스북 등에 매각했습니다. 파산 이후 코닥은 2013년 이미지 솔루션 기업으로 다시 등장했지만 예전만 못한 상황이고 심지어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제 원료를 생산한다고 하여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 엔노는 2만 9천 명의 직원과 연간 1,0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1985년에 설립된 엔노는 주력 사업으로 에너지와 데이터를 핵심으로 뒀는데 한때 미국에서 상위 1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대로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각종 기업을 무차별 인수해 엔논의 재정을 어렵게 했고 더구나 부채가 있었음에도 장부상으로 이러한 부채를 없애 기업의 생명을 유지한 것입니다. 게다가 신사업으로 뛰어든 데이터 사업은 기업 간 과열된 경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엔논은 기업의 사업성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지만 회계의 부정을 저지르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발각되었고 잇따른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결국 경영진은 20년 이상의 형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엔논은 파산하게 됐습니다. 1908년에 설립되어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로 군림했던 GM은 2009년 6월 1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GM의 파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됐는데 먼저 차량 할부 금융을 진행했던 GM의 금융 자회사의 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와 달리 GM의 금융자회사는 주택 모기지 사업도 진행했는데 2006년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차량의 품질 문제로 인한 판매 저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한 비용 증대 등은 GM의 상황을 악화시켰는데요. 결정타는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GM은 파산 신청 당시 4년간 8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GM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네 번째 규모이자 제조업체로는 최대로 기록됐는데요. 다만 GM의 파산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거친 GM은 이후 미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파산 보호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은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는 1850년 창립해 158년의 기업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기업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주된 원인은 먼저 고위험 부동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무구조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부채 6,390억 달러를 충당할 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환금성이 떨어진 터라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영진은 고위험 전략을 선호해 위험 관리를 무시했고 정부 당국의 관리 규제도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여러 투자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졌고 이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